박스에 압박을 좀 세게 넣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웬이 날뛸 수 있게끔 판을 같이 만들어주겠다라는 식이죠. 그리고 돌리는 것 같은데 포지션을 기인하면 생각나는 탑라이즈. 아 맞다 맞죠. 예. 그 이미지가 좀 강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뭐 서로 다 가능은 한데 이것처럼 돌리는 게. 네. 바텀 쪽에는 지금 소환사 주문 차이로 아펠로틸이 힐을 하나 더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카정까지도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미드 주도권 같은 경우에 아지르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자오가 네. 이걸 뺏는 플레이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살아나가야죠. 아지르도 이동을 합니다. 오! 길게 돌려는 생각인가요? 네, 전멸! 근데 이거... 상하며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네. 아 달려가서 그렇죠? 찔리면 창. 와. 선취점. 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진짜 여기 있고 블루만 맞고 왔고 나 이거 얘 싸움 이기긴 해. 야 바로 볼까? 바로 볼게. 얘 폴 있고 이거 잡았다 잡았다. 너만 조심해. 뭐 진짜 너플 진짜 너플. 먹혔을 텐데. 네 다른 사람이 오진 않겠. 같이 콜이 되니까 예, 지금 예, 예, 조심해야 돼요. 뭔가 상대 움직였다. 네. 여기 있는 거 안다. 뭐 함정 파는 거 같다. DP 타겟 뭔가 함정인 거 같다. 그러니까 야, 와, 나와 빠져. 예. 미리 안전 장치를 해 놨었죠. 그렇죠. 랜턴을 미리 던져 놨었기 때문에 살아나갈 수 있었고 리엔지 선수의 전멸이 빠졌네요. 입장에서도 예. 중요한 게 탑 예. 라인을 엄청 리드하고 있는데 전령을 먹어야 그게 또 확 탄력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상 상대가 전령 먹어버리면 이게 막 애매해지니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싸우려는 거예요. 길 오죠. 변활소를 늦게 켰죠? 엘리미 당겨 도란! 그래도 도란? 도란이 멋지겠고요. 도란 잡았어요? 예. 그냥 싱크스 마무리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밀어내면 근데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치 여기서 날리고 눈 지키고 일단 1대1 교환으로 무난하게 그냥 그러니까 큰 싸움이 크게 난 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광동 픽스가 덜 손에 맞나? 그걸 한 거고요. 그리고 체력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현재 기인을 간다고 하더라도 합류 못합니다. 네, 가도 큰 활약하기 쉽지 않아요. 용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 이게 뽑기가 치는데요. 그렇죠. 일단 날려 잘리요. 포인트 죽었네요. 이거는 살리기가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하거든요. 네. 나는 버려! 핑퐁하면서 좀 버틸려고 합니다. 한명딩을 줘! 그쵸, 라이즈가 오는 네. 걸 믿는 거거든요? 토스 됐고요, 페이처! 그쵸, 라이즈가 집 갔다가 지금 순간 이로 왔고 이거 네. 하나만 잡기엔 너무 아쉬운데요? 아니, 그니까 더 없어, 이거예요. 그리고 더! 토란이 여기서 싹둑싹둑 갖고 있거든요, 타워를! 여기서 용을 잘 먹고 예. 먹고 챙겼거든요? 그렇죠. 코이 선수가 잡히는 건 어쩔 수 없는 예. 거고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 진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순간적으로 만약에 상대 뒤쪽으로 떨어지면 오를까 최근에 또 패치로 인해서 14분 전에 그렇게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게 선수들의 팁이죠. 상대만 순간이동 있을 때 와! 그리고 아디를 잡힐 것 같은데요? 네. 네. 엘리미 들어가서 곧! 교환입니다. 물론 저 타워 쪽은 공격되겠습니다만 지금 빅토르가 바텀 쪽이라서 네. 일단 주력 깔고요. 교회는 면역 상태입니다. 빠졌고 빅토르 같은 경우에는 미드 클리어를 하느라 지금 갈려있죠. 네, 뒤쪽에서 지금 합류 중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뒤치 싸우는데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는 저 드래곤한테 맞는 것도 되게 거슬릴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런 거 포킹 하나하나 진짜 아프거든요. 받아용. 네, 괜히 막 느려지고 막 피곤해지고 그러면은 뽀삐 당장 궁극기로 날릴 수 있나? 네, 그래 뒤에서 나올 수 있어요. 뽀삐 찼습니다! 아, 못 넘겼어요. 그리고 그 위치, 그 위치. 그리고 그러면서 옆구리 아펠리오 일단 테디가 때릴 수 없어요. 그렇죠, 광역 때릴 수 그렇죠? 너무 들어가고 와, 이거 도란의 진입이 와 지금 기인까지 죽으면 그렇죠? 기인까지 죽으면 아 세 명 아니 그리고 패드 노출 예 일단 이것까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자 테디라도 아 이제 저렇게 기뻐갖고 호이 또 도란이 또 마무리 와 연속 다 죽어 피나 버텼어요 아 에이스 이 나 이거 볼 수 있고 본다. 그리고 그인 같은 경우에도 미치맨 입에 바뀌었더라. 와 그래서 이거 한 방에 그냥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게임 끝낼 생각인 것 같은데요? 아, 에이스 빨리 간다! 들어가! 들어가 엘리! 네! 천원 좀 썼습니다만 엘리미 위험하고 지옥은 아 이거 징크스도 딜을 해야 되는데 뽀삐공이 밀렸죠? 네 벽에다 밀려서 페이트 간신히 빠졌습니다만 도망가기 바빠요. 그렇죠 이거
광석 프릭스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데요. 네, 싸우자. 어우, 싸울 사람이 테디가 펜타킬 해야 되는데. 토스. 아오. 펜타킬 해야 되는데 이거. 네. 지금 아이고 나올 수가 있어요. 펜타킬은 덱스가 먼저 깨지겠는데요. 시드. 얼마나? 위쪽 타워부터 얘들아. 이거 자. 가는 거 받아치자. 힘들어. 힘들어 높을. 맞으면서 해. 괜찮아. 아, 다 날렸어. 광역들만 조심. 빅토르 라이즈 아래 타워. 타워 치면 끝난다. 일단 라이즈 끌었어. 에, 싼 봐도 돼. 싼 봐도 돼. 어. 싼 못 볼 듯? 깨져? 네, 깨져. 야, 슈야 너무 억울하다, 라이. 네가 뭐 시작부터 계속 유리했고 그러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똑같이 훈련만 그냥 잔잔하게 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힘 한번 주니까 그냥 꽈당했습니다. 정글러들의 딜량이 조용하죠. 네. 뭐 하드 캐리형 딜러들도 조용해요 상대적으로. 네. 워낙 금방 끝나서 한타를 거의 하지도 않았고. 네. 이거 그렇죠. 싸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싸움이 없었다가 그냥. 그냥 진짜 한 방에 빵 했는데 거기서 그냥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네. 싸움 준비하다가 1랩에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요일에 분석 데스크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이고요. 오늘의 분석 데스크는 크로님, 리라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로 이정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라 낭지입니다. 네, LCK 3주차 순위 경쟁이 점점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위 레이스를 벌이고 있는 젠지, 광동 프릭스를 상대로 1세트를 따냈는데요. 광동 프릭스가 기인 선수의 비장의 카드죠. 탑 라이즈를 꺼냈는데 승리로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맞습니다. 라이즈가 나오는 배경은 이번 주부터 많이 나올 매치업일 거예요. 아펠리오스 대 징크스. 아펠리오스가 4렙부터는 총이 바뀌면서 화염포, 중력포로 라인전 관리를 해주면서 8분에는 또 징크스 쪽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더라도 채굴에 좋은 총으로 바뀌기 때문에 징크스 쪽에서 뭔가 플레이메이킹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의 카드로 라이즈라는 카드를 뽑았던 것 같아요. 도란 선수에게 그앤을 지워주면서. 하지만 뭔가 라인전에서의 강점이 나오기 전에 엘림 선수가 카정을 가면서 끊기는 점도 네. 있었고 테디 선수가 무럭무럭 성장을 했으나 뭐 그전에 젠지가 굴려놓은 스노우볼 네. 때문에 이번 게임에서 저는 기인의 비장의 카드? 하지만 그런 맛은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은데 젠제 조합 자체는 후반으로 갔을 때부터 좀 단단하면서 후반 한타 조합인데 광동 프릭스는 라인전 주도권을 살려가지고 그걸 굴리는 조합이거든요. 그걸 위해 이제 5픽의 마지막 픽 라이즈를 뽑은 건데 이게 엘림 선수가 초반에 들어가면서 죽은 그 시점부터 라인전 주도권을 살릴 수가 없게 됐어요. 네네. 신짜오보다 뽀삐가 잘 크게 되면서 신짜오가 밀려나게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광동 프릭스의 조합 자체의 힘이 살아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뭐 라인전 더 굴리는 걸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젠지가 무난하게 승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심의 픽이었던 라이즈가 힘을 내려면 좀 초반에 강점을 이용해서 좀 잘 굴렸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이유를 좀 더 세세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도 라이즈의 강점이 나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도란 선수는 텔레포트가 없고 기인 선수는 텔레포트가 있는데 여기서 도란 선수가 궁극기로 딜간을 걸었기 때문에 기인 선수가 아래에 용싸움이 나고 나만 텔레포트가 있는데 집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과정에서 만약에 기인 선수가 한 라인을 포기하고 집을 갔다가 빠르게 텔레포트를 찍어줬으면 여기서 4대5 한타로 좀 우월한 숫자 싸움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광동 프릭스가 손해를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인 선수가 도착은 했으나 엘림 선수가 신짜오로 궁극기를 쓰지 못했고 그러면서 터지면서 아래쪽에서는 5대4인데 교환 구도가 나왔고 여기서 도란 선수가 채굴에 엄청 힘을 썼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아이템도 맞춰줬고 여기서부터는 라이즈가 사이드 주도권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펠리오스가 무럭무럭 컸기 때문에 본대 힘도 젠지가 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즈는 받아먹을 수밖에 없었고 힘이 안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도란 선수가 집을 갈 때 2,000 네. 골드가 있었어요. 그 차이가 되게 많이 났었는데 라인전에서 네. 2,000 골드 차이로 뭐 돈 차이가 안 좁혀지다 보니까 라이즈의 힘이 안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라이즈의 존재감은 점점 옅어지기 시작했고 반면에 그웬의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젠지의 3용 한타 때 그웬의 진입각이 진짜 예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앞라인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웬 위치를 놓친 것 같아요. 여기서 그웬의 니 면상이죠. 그게 빠졌을 때 원래라면 용을 치면서 한타를 걸던가 싸움을 걸었어야 되는데 빅토르가 라인을 클리어하고 오느라 조금 늦었고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그웬 위치를 조금씩 놓쳐버려요. 네. 그러면서 아예 그웬을
신경을 못 쓰게 됐는데 그게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용을 버스트하자니 피너 선수의 뽀삐가 궁극기를 돌리고 있고 이 쌍결계라고 하잖아요. 신짜와 그웬이 누가 더 결계를 잘 쓰냐에 따라서 상대팀 딜로스가 나는데 여기선 그웬이 결계를 너무 잘 썼고 블러 선수의 궁극기마저도 히트시키면서 강동프리스가 한타 때 대패를 합니다. 그렇죠. 뭔가 강동프리스가 집중을 잘 못한다고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월광포와 위치도 너무 쉽게 내줬고 그웬의 위치도 살짝은 보였는데 너무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위쪽에 분명히 제어와드나 와드를 하나쯤은 박아 놓으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의 디테일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점을 보여줬던 광동프릭스였고요. 이렇게 젠지가 오늘 하루 1세트 승리로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POG 만나보시죠. 야. 보란. 확실히 조금 라인전 자체는 좀 힘들었는데 한타나 좀 이런 운영적인 영향적인 부분에서 되게 도란 선수가 잘해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뱀픽을 좀 자세히 보면 광동프리스가 진짜 도란 선수에게 그웬을 지워줬거든요. 라이즈 픽을 오늘 준비해왔잖아요. 그만큼 네. 도란 선수를 오늘 많이 혼내려고 했는데 도란 선수는 되게 잘해줬죠. 이번 경기 확실히 요즘 도란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고 이런 부분도 탑라이너로서 위치 선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도란 선수는 어느 위치에 자기가 있어야 되는지 아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좀 껄끄럽다는 그런 위치가 네네.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 내에서 오프더 레코드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사실 이니시에이터가 리엔즈 선수였는데 도란 선수가 이거 각 좋은데 보자 보자 라는 콜이 나왔어요. 네. 그만큼 도란 선수가 요즘 폼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결과는 13표 중 10표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란 선수가 1세트 POG가 됐고요. 젠지가 2세트까지 승리하면서 5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다음 세트 만나보시죠. 와 이거 근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잔나 대 레오나 구도가 잔나가 그 Q스킬로 레오나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6레벨이 되고 전멸 QR 맞으면 거기서 가요. 그냥 죽어요.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다니까. 한 번 실수하면은 무너지는 구도라서 사실 잔나가 조금 더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바뀌었는데 좀 많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전 잔나 같은 경우는 라인전에 약간 더 치중되면서 유틸 쪽보다는 견제 이런 쪽에 더 강점도 있었고 거기에 따른 룬이나 뭐 이런 쪽에 최적화가 돼 있었다면 지금 잔나는 오히려 그런 쪽은 좀 줄었지만 유틸적인 측면, 보조 측면이 훨씬 더 늘었다? 성격적으로 리신이에요. 이거 바텀 뒤쪽으로 네, 리신 뒤쪽 이거 리신 왔어요? 네, 3인 이거 벽 쪽에다가 테디 타겟이 테디 떡고요! 테디 떡을 달라붙이려고 하는 거고 밀어내고! 아 그리고 포탑이 한 대도 안 됐고 그러니까 핑퐁이 잘 됐고요. 그렇습니다. 펍을 떴고 다음은 타워 긁고 있습니다. 그렇죠. 꽤 병력 되는데 이번에 한번 광동이 이길 거면 제일 베스트는 잔나를 터뜨려야 돼. 피노 치아드 풀을! 피노도 어디 있냐? 여기 베란다! 발견했어요? 여기! 예, 피노는 근데 이거 스포파이트리지네요? 녹이겠다. 아, 트리니! 자, 페이트 자! 트리니 또 오는데! 근데 이게! 마무리가! 테디! 상대가! 놀릴만 했었는데, 피넛 잘 살아갖고, 이거 이거라도 까지 갑니다, 이용인데! 빨리 지금 신짜워도 뛰긴 뛰거든요? 네, 오면 되나요, 빨리? 일단은 빨리 뛸 것 같거든요? 예! 이번엔! 적절한 타이밍! 이거 잘했고, 피넛 잡아! 근데 여기. 진짜 음포 맞추면서 날라오나요? 트린도 궁이 있긴 하니까, 그리고 레오나 궁도 거의 돌았고, 들어와봐 하고 있는 느낌이죠 약간? 일단 전령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급하게 푼 느낌이죠? 네. 근데 밀어버렸어요! 잘 숨겼고요! 숨기고? 그렇죠 일단 스포팔! 이게 열패트는 이러면 호의시 위험하거든요? 네. 그렇죠 마무리 데미지가 결국 안 그렇죠? 나오면 눌러도 갈아주고 있고요! 킬! 현림 현원 수호가 지금 없는 상태여서 골드라도 먹일 수 있나요? 네. 이거 테디 골드라도 먹여야 되는데요? 전령은 박아야 돼 전령은! 이거 호동이 전령. 안 돼! 전령! 따뜻해! 따뜻해! 미쳐요! 그래도 막아! 진짜! 그리고 엘리 위험해요? 한번 밀어내고 현원수호! 그렇죠? 내 룰러가 또 갈아버렸어요! 들어갔다가 다시 나가고 아님 말고 진짜 오다 보니까 좀 잘 버틴 느낌이 그렇죠? 탑죠! 탑! 킷!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 탑 3점 볼게. 잡은 거 같은데? 와 그리고 여기도 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빠요 지금 긴 선수. 네. 그렇죠. 실제로 젠지 바텀이 스펠을 쓰면서 일단 더우 좀 빠진 느낌이었고 포지션을 좀 잡아주겠다는 의도였는데 일단 르블랑의 푸킹이 시작됐습니다. 그거를 고라니 계속 뚫어주고 있죠 시야를. 네. 그렇죠. 아우야 네. 지금 빠지고요. 내가 탱커고 나한테 스킬 써라. 네. 투비 들어올 때 호이시 한번 물어주면 좋긴 하겠는데 광동입장. 이게 근데 열기는 그라가스가 앞에 있고 이신이 앞에 있고 이게 레오나 입장에서도 머리가 엄청 그러니까 체력 반반했어요. 빠져 저걸 눌러. 이걸 죽었으면 저렇게 됩니까? 그렇죠. 1세트 때도 월광포화 각이 예사롭지 않더니 그렇죠. 이번에 이거 다 이거 다 공격을 피했고요. 그렇죠. 이거 포탈을 타워 예. 기공이 났어요. 일단 맞다. 계절봉이 잘못 들어갔죠. 일단 네. 청두 좋아 피하고 와긴. 근데 눌러와 교환. 뒤돌아요. 뒤돌아요. 전면 있어요. 어우. 근데 이것만 해도 엄청난 압박이죠. 아 볼 수 있죠. 심지어 사이드 쪽에서 감독. 오 이것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독으로. 와 근데 5초 뒤에 어쩌. 5초! 네. 아! 5초 짧다! 조비! 근데 보시다시피 어치가 없잖아요. 아. 계속 돌아다녔는데 둘이 어치가 없는데 네. 한번 만들자? 지금은! 나왔어요? 뺐나요? 일단 나왔어요. 뺐어요? 드디어 나왔다. 아, 진짜 픽픽픽 드디어 나왔다! 잡아! 잡아! 조비 잡아! 예, 조비 잡자! 이번에는 어떻게 살 거냐? 예, 나를 따르라! 기 잡혀서 보이세요! 어떻게 달래? 뒤졌어요! 표창국에! 네! 소개를 와! 썰킬을 끝내버려! 이게 르블랑을 끊긴 했지만 뭔가 좀 애매한 교환이라고 할까요? 근데 초비를 끌었는데 그 다음이 없나요? 아이야! 밀어냈고요. 궁극기 있습니다. 쫓아가요? 네. 안 써 막 압박하는 느낌이. 그러면은 그냥 리신이 먹으면 되지 않나요? 아칼리 빠졌고요. 이제 그 천하장사 아칼리가 턴이 빠진 거예요. 네. 그렇죠. 야, 아칼리가 더 위협적이면 그 만들어주는 게 딘이거든요. 약간 그 진입하자 사인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광동 프리스. 예. 근데 그러다가 뭐 어떻게 상황이 안 돼가지고 그냥 하지 말자가 된 것 같은데. 이거 너네 아래쪽 턴 썼으니까 우리 이거 바로 쪽 압박한다라는 예. 식의 순간이동이죠.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총알이 좋다. 일단 고란이 앞장서는데요. 호리 전멸로 들어왔어요. 지금 전멸로 들어갔다니. 예, 아니 고란을 물었거든요. 그렇죠? 이거 피너지 누구차? 아 은밤이 나갔고요. 교차. 서로 교차? 젠지는 예. 일단 편해요 그냥. 그렇죠. 아, 땀 포메이션이 있어야죠. 포메이션이요. 땀! 예, 초비 안 보여요. 예. 아 근데 이게 시야를 못 봐서 이거 멍청한 것 같은데요. 테디 쪽인가요? 칼리 레오나 궁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없어요. 네. 초비 봤어요. 뒤에 없어가지고. 페이트 노 페이트 지금 전장 이탈 위쪽이랑 아예 갈렸어요. 네. 지금 도란 쪽을 때리는데 네. 어차피 큰 의미 없고. 이미 바로는 넘어갔고요. 일단 기다렸다. 이게 전형적인 일종의 급발진.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마음만 급할 때 네.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딱 아 그냥 각이 안 들려요. 다 들려요. 어 테디도 죽어요. 젠지 그냥 5초의 누적으로 막으면서 날 뚫어. 예 기코 날 뚫고 가라. 네. 아 그전에 죽어버렸습니다. 너무 데미지가 세서 그전에 죽어버렸어요. 뭐 해보지도 못하고. 젠지 또 다시 한 방 꽝. 나와 긴. 도망갈 수밖에 없죠 거기서. 아 넥서스 이제 날아가고 있죠. 지지. 야 노공인데 진짜. 아 이거 천천히 앞을 지키면서 해. 딩크스 노골이야. 틀린 담이 없어요. 틀린 담이 없어. 안죠. 가보자. 들어가자. 끝내자 클레타. 나 구멍 안 써. 야 나 구멍 한 번도 안 썼어. 아니야 너 전력 막을 때 썼어. 개꿀. 나 한 번 썼냐? 아 전력 막을 때 썼어. 아 나 씨. 다 했어. 궁을 안 써. 궁이 안 못 쓰겠어. 아 근데 너무 잘 풀렸다. 아 근데 이게 카운터임, 떨스임, 오래. 좋아 이거 잔나가 조합이. 아씨. 그렇게 하라 할 때 안 하더니. 아니 라인전 너무 맞아. 아 내가 언제 안 했어. 아니 열받. 아 일단 끝내자. 위에 타워. 뭐야? 사라졌는데 내 눈앞에서? 아니 나 라인전 너무 맛없게 했어.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 아니 잔나 궁을 한번 썼어 얘들아 이게 말이 돼? 야 궁 10초인데 아니다 이거 싸우자 빌량 조작 오! 오케이 나이스다
제 기억으로는 두 번 썼습니다. 예. 어, 어 그래요? 네, 어. 제 기억으로는 두 번 썼던 것 같아요. 아펠 죽을 때 한 번, 그리고 바텀에서 전령 때 한 번. 아, 네. 리엔드는 안 썼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었나 보군요. 자, 데이터상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와, 그래서 지금 딜량만 봐도 뭐 젠지 같은 경우는 아주 적절하게 잘 뽑힌 것 같고요. 네. 광동 프릭스는 저 아칼리만큼 나머지 대쉬하는 친구들, 특히 트린다미어가 좀 더 해줬어야 되는 것 같고, 저렇게 됐죠. 아, 그렇습니다. 완벽히 마크 당했다. 예. 네, 젠지가 2대0으로 5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젠지 측면에서 잔나가 출전했고, 또 선수들이 보이스를 통해서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저는 젠지가 조합 카운터 자체를 정말 잘 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광동 프릭스가 첫 티어, 아니 첫 선픽에 네. 아펠리오스가 아닌 트린다미어를 선택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아펠리오스가 넘어가고, 원래라면 신짜오가 리신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짜오 픽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트린다미어를 보고 리신으로 틀었거든요. 네. 그것도 너무 좋았고, 그라가스의 마지막 픽으로 잔나까지 맞추면서 뭔가 광동 프릭스 조합은 들어와야 되는 입장인데 젠지는 그거에 맞춰서 그냥 밀어내버리는 조합들을 많이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펠리오스 위주로 잘 키우다 보니까 광동 프릭스는 할 게 없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저도 젠지가 신짜오를 건너뛰고 리신을 픽한 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물어봐 주시고. 물어보겠습니다. 그 트린다미어랑 아칼리, 리신을 보고 아칼리를 뽑기는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준비를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네. 탑과 미드에 스왑이 가능한 트린다미어와 아칼리를 뽑으면서 트린다미어 쪽에서 이제 미드에 배치한 후 초반에 밀어내면서 아래쪽 스노우볼을 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잔나가 있다 보니까 바텀 쪽에서 레오나를 뽑았잖아요. 교전 위주로 좀 아래쪽 스노우볼, 엘림 선수가 상대 정글 들어가는 걸 좋아하다 보니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은데, 잔나라는 픽이 확실히 네. 라인전에서는 레오나에 대해서 카운터도 쳐줬고 한타적인 측면에서도 돌진 조합을 많이 카운터 치면서 젠지는 라인 푸시와 오브젝트를 쌓으면서 이겼던 것 같고, 강동 프릭스는 조합의 강점을 잘 못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젠지가 초반부터 앞서 나가기 시작했던 2세트였는데요. 바텀 쪽에서 킬을 만들어냈는데 성공했는데 설계도 좋았고 어느 정도 운도 젠지한테 따랐어요. 그렇습니다. 이 설계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것 같거든요. 리신, 신짜오 둘 다 위쪽 캠프가 남아있는 상황에 전령 타이밍이라 위쪽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이게 용지 쪽 와드가 아까 피너 선수가 욕 먹을 때 살짝 해놨었거든요. 근데 이게 0.5초 남기고 리신이 W를 타고 이 시야도 잘 먹어놔 있었기 때문에 광동 프리스는 아예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리신이 여기 있네? 어, 그렇죠. 그리고 작년만 해도 무조건 전령이 좋다 그쵸?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원딜에서 아펠리오스와 징크스 성장이 필요한 바텀 매치업인데 전령을 가져가는 신짜오에게 뭔가 젠지는 한방 크게 먹였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펠리오스가 되게 잘 커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과정을 만들었던 젠지의 이런 설계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젠지가 확실하게 주도권을 가져가게 됐는데요. 마지막에는 정말 화력 차이가 피부로 느껴지는 한타였어요. 맞습니다. 화력 차이와 젠지의 뭔가 맵 활용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람 영혼을 먹은 아펠리오스가 이속을 자세히 보시면 488, 470, 472죠. 제 눈이 지금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미드에서 바론까지 오는데 총도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바론까지 도착을 했고, 강동 프릭스는 어, 얘네 바론 치는 것 같은데 먹혀놓은 시야를 뚫기 위해서는 천천히 진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도란 선수도 마크하고 리엔지 선수의 잔나, 이미 바로는 끝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조합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신짜오가 들어오려면 위쪽에서 전멸로 들어오거나 앞쪽에서 찌를 수밖에 없는데 상대방이 그라가스, 잔나, 리신이라서 그냥 신짜오 차거나 멀리 보낸 다음에 그냥 바로는 계속 버스트해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젠지가 확실하게 조합의 이점을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강동 프릭스도 여기서 바론 주고 빠질 수 없는 게, 바론 으로 라인 컨트롤을 하면 그 다음에 뜨는 용이 장로 드래곤이기 때문에 장로 드래곤 먹히고는 싸울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바로 먹힌 순간 이니 시각을 비인 선수가 봤지만 확실히 카운터적인 측면이 많은 젠지 조합에서 비인 선수를 바로 죽이고 저 한타 때 대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젠지가 2세트까지 깔끔하게 2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 POG 한번 만나보시죠. 좀 많이 갈렸을 것 같아요, 이번 경기는. 와, 초비 선수네요. 오. 이게 트린다미어, 르블랑 매치업. 그리고 사실 르블랑이 좀 받아먹어서 트린다미어가 활약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장면이 안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트린다미어가 르블랑의 양피지가 뜨기 전에는 라인을 민다라고 알고 있는데, 초비 선수가 양피지 뜨고 나서부터 너무 플레이를 잘해줬어요. 레오나가 계속해서 미드 쪽으로
무빙을 쳐주면서 좀 트린다미오한테 힘을 실어줬거든요. 그런데 당한 적도 없고 그냥 라인전부터 좀 압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강동프릭스 입장에서는 블루 선픽으로 꺼낸 트린다미오가 데미지도 많이 못했고 초비 선수의 르블랑한테 막히면서 뭔가 준비했던 플레이가 안 나왔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트린다미오와 아칼리를 보고 나서 미드 쪽에서 이제 둘 다 카운터 칠 수 있는 르블랑을 뽑은 게 확실히 젠지 입장에서 뱀픽도 너무 잘 됐던 것 같고 조합까지 너무 잘 짜여져서 할 게 많았던 판이었던 것 같아요. 오, 보란 선수를 제외하고 나서 모든 선수가 POG를 받았습니다.